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결과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 끝에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이외에 네 가지 사안은 우리 대변인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낸 분들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나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취지를 한 번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위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이제 희생하지 않고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하십시오. 일단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오늘 있었던 여러 안건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될 만한 뜨거운 부분만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변인으로서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2호 안건으로 네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희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네 가지 안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두 번째, 불체포 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 그 방법으로서는 당장의 현역인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서 당에 제출을 하고 추후에는 당헌 당규의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에 포기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두 번째,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며,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세비의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걸맞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하라. 이런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당원 당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세비 관련 하향 조정,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그 다음에 문호동 무임금 원칙의 확립, 그 다음에 현역 의원 즉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이 내용이 오늘 공식적으로 의결된 희생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의 그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그 당 내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요 네 가지는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한 내용이고 위원장께서 말한 내용은 정치적인 권고로서 지도부와 당의 중진 의원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거는 여기 있는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의 생각인 겁니까?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어쨌든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의결된 내용이라고 봤을까요? 의결이라고까지는 어차피 권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이라고까지는 아직은 더 어렵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아마 논의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의 수준으로 봤을까요? 뭐 의견은 아니더라도 어떤 위원들 사이에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그러면 의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발표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혁신은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혁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우선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안건 주제 뭐 변화 얘기하셨는데 네. 이 관련한 내용이 공천 변화, 나아가서 전당대회에 대한 룰 변화 이런 데 따라서 나아가시나요? 전당대 룰 변화는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공천과 관련된 일단은 어떤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권고적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김기현 당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의 어떤 이 혁신위원회의 강한 어떤 의지 이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최재형 의원님 강연에서 네. 당과 소통을 좀 강조하셨다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전에 지도부하고 좀 소통을 하신 걸까요? 그거는 제가 위원장께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가 공식 의결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도부의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단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소통이 당연히 전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결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일단 선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지도부에도 이걸 공개적으로 제안되지는 선고를 해버리신 건데 네. 논의 과정에서 지도부나 당내와 소통을 하신 건데요. 어쨌든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혁신위 안에서 어떤 다른 이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상당히 뜨거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과연 이게 첫째는 공심위의 구체적인 룰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방향성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 네, 어쨌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당의 어떻게 보면 중진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혁신위원도 반대하는 혁신위원은 없었습니다. 중진의 기준을 따로 정하신 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지도부에 불출마 요청하셨는데 원내 지도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도부에 불출마라고 대표께서 표현을 하셨, 아니, 저 위원장께서 표현을 하셨나요? 그런가요? 네, 지도부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 불출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불출마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출마로 못을 박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고 사람인데 최고위에서 이걸 내주지 않을 안건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변화의 핵심은 인적 쇄신인 것 같고 변화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혁신위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당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위원장께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구별을 해서 올리면 지도부에서 그걸 이제 수용하지 않을지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의 회생을 바라신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걸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께서도 또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놀고 있는 모습들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봤을 때 국민들의 평균적인 정서가 국회의원 10% 정도는 감축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까지는 아직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비에 대한 조정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에 줄이거나 그럼 뭐 일부 뭐 한다 뭐 이런 세 가지 부분은 법을 통한 개정이고 실제로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100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 당의 원내대표단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 소속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이렇게 만든 안건에 대해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당 개선이라고 하면 국회에 대한 개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냉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대변인, 당내에서는 혁신위는 뭘 희생할 거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혁신위는 무엇을 희생할 거냐라는 질문 나오는데 어떻게 반박하세요? 인연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공식 의결권이 있냐? 우리가 무슨 몇 년 임기가 정해져 있는 당직이냐? 우리가 공천권이 있냐? 당직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냐? 우리가 예산 의결권이 있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냐? 내려놓을 권한이 무엇이냐?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께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공천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공천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원칙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회의하는 도중에 일부 소수의 위원들께서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이 인사를 공식 안건 의제로 올려서 토론하는 것은 그닥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의제로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당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32 기준으로 낮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수가 현재 얼마인 건가 그런 부분 좀 지금 그 아까 사무국에서 대강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5배 정도 과잉되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하고 저희가 저기 공보 단톡방이라도 좀 공지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그 의원 정수 축소나 불참법 축소는 6월달에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했던 건데 개별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참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위원회에서 그걸 참고해서 의제로 삼았다,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변인, 혁신위가 출범을 한 게 있어 강서 고발선거 3회잖아요. 네. 아니요. 혁신안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일단 첫 번째는 대화합과 관련된 메시지와 혁신안이 나왔고 두 번째는 당과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희생과 관련된 혁신안이 2호 혁신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반성과 관련된 혁신안은 앞으로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주 하수 중에 아마 영남권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3차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변인님, 토요일 날 이준석 전 대표랑 이현수 의원이 컨서트 하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방문하게 되겠습니까?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께서 그렇잖아요. 그 질문을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길래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신뢰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참모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 권고적 자문 의견을 제가 위원장께 드렸고 위원장께서 알았네 그러셨습니다.